안녕하십니까. 보살은 10가지 무엇무엇에 들어간다, 무엇무엇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앞에서는 보살의 경지 10가지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열의 10가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보살의 10가지 중생의 행에 들어감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행 10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불자여 보살 마사는 10가지 중생의 행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과거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미래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현재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착한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착하지 못한 행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은 뭐그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고 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의 모든 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없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생의 과거의 행에 들어가고 미래의 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행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착한 행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중생도 착한 일잘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 과연, 중생의 착한 행이 무엇인가? 그것도 보살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세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행에 들어가고, 또 반대로 중생의 불선행, 착하지 아니한 행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하는가? 어떤 착하지 아니한 행을 많이 하는가?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뭐 마스크 문제라든지 등등 참 거기에 온갖 그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는 것을 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중생의 그런 그 나쁜 업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나쁜 일을 안 하고 못 베기는지, 참좀 신기한 물건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게. 그래서 불선행, 나쁜 행, 이런 것도 또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또 보살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중생의 마음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근성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이해하는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번뇌와 버릇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교화하고 조복하는 때와 때 아닌 행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일체 중생의 행에 널리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에 들어가요. 중생들이 무슨 마음을 쓰는지, 그 마음 씀씀이를 잘 알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환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죠, 살다 보면. 그리고 중생을 조금이라도 이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다 보면은, 상대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근성의 행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근기죠. 그 사람 근성이 어떤가, 버릇이 어떤가,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참 근기를 알지를 못하고 무턱대고 노력만 해서 그 힘만 빠지고 그저 헛노력만 기울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그렇더라도 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크게 예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현명한 보살은, 그러한, 중생들의 근성에 잘, 들어가서, 거기에 잘 맞춰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이해하는 행위에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이해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참,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리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번뇌와 버릇의 행위에 들어가며, 중생들은 어떤 번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환히 알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때와 때 아닌 행위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알맞는 때인가, 알맞지 아니한 때인가, 그러한 것을 환하게 파악해서 교화를 하고 조복을 하고 설법을 하면은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것이 예린이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일체 중생의 행에 널리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은 열 가지 세계에 들어감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열 가지 세계에 들어감.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세계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더러운 세계에 들어가며 깨끗한 세계에 들어가며 작은 세계에 들어가며 큰 세계에 들어가며 미진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세계도 좀 세밀하게 관찰하면 여러 가지 세계가 있을 수 있죠. 더러운 세계, 물든 세계, 물든 세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정한 세계도 많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세계도 들어가고 그런 그 더러운 세계와 깨끗한 세계의 상황들을 보살은 잘 알아서 대처해야 중생 교화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세계에 들어가며 큰 세계에 들어가며 작은 세계도 있고 큰 세계도 있고 미진수 세계까지 있습니다. 그런 그 작은 먼지 같이 많고 많은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그다음에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며 엎어진 세계에 들어가며 닫혀진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세계도 있고 또 세계가 거꾸로 달려 있는 예를 들어서 쉬운 한 예로서 벌집 같은 것은 거꾸로 달려 있는 경우도 많죠. 엎어진 세계에 들어가며, 닫혀진 세계에 들어가며, 그 위를 향해서 있는 그 어떤 생활 환경은 그건 이제 닫혀진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선문에는 무불체에는 유불체에는 급주가 하고 부처님이 없는 데는 급히 지나가 버리고 무불체에는 부득주하라. 부처가 없는 세계에는 머물지 마라.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유불체에 급주가 하고 무불체에 부득주하라. 뭐 그건 이제 여기에 꼭 들어맞는 그 이야기는 아닌데 역시 여기도 뭐 환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있는 세계, 부처님이 없는 세계 그 어떤 상황이라 하든지 다 들어가는 그런 이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 가지인데 보살은 이것으로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느니라. 보살이 중생을 교화 조복하려면은 이러한데 남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열 가지 급에 들어감. 급은 이제 시간인데요. 불자의 보살 마살은 열 가지 급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나간 급에 들어가며 오는 급에 들어가며 지금 급에 들어가며 셀 수 있는 급에 들어가며 셀 수 없는 급에 들어가느니라. 아, 참 시간도요 나눠놓고 보면은 과거급이 있고 미래급이 있고 현재급이 있고 가수급 셀 수 있는 급이 있고 불가수급 헤아릴 수 없는 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성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보살은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되고 내 생각이 된다. 내 수준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셀 수 있는 급이 곧 셀 수 없는 급인데 들어가며 셀 수 있는 급이 곧 셀 수 없는 급이다.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급이 곧 셀 수 있는 급인데 들어가며 모든 급이 곧 급 아닌데 들어가며 급 아닌 것이 곧 모든 급인데 들어가며 모든 급이 곧 한 생각인데 들어가나니 이것이 예린이라 보살은 이것으로서 모든 급에 두루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외우고 있는 그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9세, 10세,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현전 일념. 그래서 10세, 9세, 10세. 그런데 그런 9세, 10세 아무리 시간을 미세하게 쪼개놨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것은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떤 시간도 거기에 단 1초만 빼버려도 모든 시간이 다 무너집니다. 그와 같이 시간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호상적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직해있다. 직자를 우리말로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손에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손하면 손가락이죠. 손가락은 바로 손입니다. 그와 같이 구세와 십세,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불하십시오.